경기장에 가는 겁니다. 우와! 우와! 현장 정보 좀 보세요. 갑시다. 우와, 완전 멋있다, 선생님. 그래요? 아, 다른 거보다도 여기 또 이렇게 오셨다고 원래 오늘 내가 우리가 차가 준비가 안 됐었거든. 근데 차를 또 내주셨잖아요, 우리 회원님. 그러니까요. 네, 그게 쉽지 않죠. 여기 1억이 넘는 차인데. 그러니까요. 좀 더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에어컨 틀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다 예,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게 예, 부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예. 와, 땀이 나도 좋습니다. 예, 땀이 나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힘들어요. 왜요? 이게 막 긴장해서? 얼마나 이제 집중하고 얼마나 뭘 해야 되는지 잘. 우리가 볼 때는 왜 운전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 힘들다 그러잖아, 그죠? 네네. 이제 그런 운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차에 있는 저 주행 보조장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다 껐어요, 지금. 저 차를 완전히, 온전히 사람이 컨트롤 해야 돼요. 100%. 이게 지금 다 컨트롤러를 다 누르시면서 예, 다 끈 거예요. 지금 끈 거예요. 제가 이제 전자장비를 다 껐어요. 사람이 다 조작해야 돼요. 근데 이거 오톤데 그냥 밟고 놓고 의 차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차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죠? 밟으면 가고 그렇지, 그렇지. 아인가? 근데 왜 뭘 컨트롤한다는 거야 지금? 어디 춘천에서 지금 어디 계시죠? 저 춘천 레저 조직위원회 예. 총괄 팀장으로 있습니다. 아 예, 제가 그걸 알고 모신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레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조금 몇 번 봤죠. 네 그렇죠. 예, 몇 번 봤는데 나도 이제 오늘에서야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 일 하시는 줄 알았고. 사실은 우리 유튜브를 보기 보셨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차만 내가 자꾸 고쳐줬잖아 그동안. 그렇죠. 예, 그래서 차 고쳐준 아저씨인가? 차 주치. 그런가? 차 고쳐준 아저씨인가? 주치. 뭐 그랬잖아, 그죠? 맞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주업이 아니고 감독님 이게 주치. 주업이에요. 예, 운전으로 먹고 사는 거, 운전 가르쳐 주는 거. 제가 요번에 인천에서 차가 퍼지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전국구 마당발이시고 그렇죠. 제가 딱 이제 연락 하나로 딱 해결해 줬죠. 네. 주치가 또 어디로 가라니까 또 네. 얘가 지금 고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가 아주 뭐 편안해 보이십니다. 아니요, 지금 되게 긴장되는데 몇 킬로 달려요? 최고속은 여기서 한 220 정도밖에 안 나가고. 이 헬멧에 땀 흘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코너를 어떻게 도느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어깨 잠깐만 빌릴게요. 가는 겁니까? 예,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됐어요. 뭐야! 시작도 안 했어요. 뮤시 안 한 거라고요? 예.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싶다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뭐 잡는 게 없네. 문 손잡이. 문 손잡이 잡으면 돼요?
앞에 봐요. 앞에. 앞에 봐야 돼. 멀미할 수 있어. 우와, 우와. 뒤가 돕니다. 잠깐. 예. 와. 전공이 뭐예요? 스포츠 마케팅이요. 그러면 스포츠 관계. 아, 스포츠카를 아직 안 타봤구나. 네. 이것도 스포츠예요. 제가 무슨 레저 종류는 다 해봐야 되는 사람인데 패러글라이딩보다 더 무서워. 와. 와. 어머. 어머. 땅이 더 무서워. 아, 제가 지금 더워서 땀이 나는 게 아니고. 와, 이게 목에 힘이 엄청 들어가네요. 네, 그 사람 몸에 힘을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운동이 그렇잖아. 힘을 안 주는 게. 아, 그쵸. 힘이죠, 그쵸. 힘을 뺄 줄 알 때 네. 제대로 하는 거죠. 좀 힘을 안 놔둬. 왜 근데 나만 힘들지? 우와. 우와. 그 저 사람들은 지금 몇 킬로입니까, 제가? 저보다 조금 더. 우와. 타이어가 우리보다 더 타이그립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명 더 탔잖아 지금. 아, 네. 그것도 큰 그만큼 차이가 나요? 네. 차도 그리고 차가 우리보다 더 힘이 센 차예요. 아... 차 여정이 다 달라요 지금. 와, 선생님 저희가 지금 최고 스피드 달릴 때가 어느 정도였던 거죠 거의? 그렇게 안 달렸어요. 한 200, 220 겨우 달렸어요. 220을 저 예. 처음 경험해봤는데요? 땅에서 220? 좋죠. 아, 뭐. 왜 입이 마르지? 아니, 평소에 그렇게 경험하면 안 되죠 그거를. 페로가 덜 무서워. 아, 페로가 이거보다 덜 무서워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좀 높이 가는 거 못하는데. 레저 팀장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네, 저기 같이 오신 분도 준비하고 다음번 준비하고 계세요. 벨트 매시고요. 네. 아,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이 타셨네. 아, 기분 탓입니다. 기분 아, 그런가요? 기분 탓입니다. 안 돼. 기분 탓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어요 지금. 포르쉐 처음 타봐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걸 뭐 그렇게 세게. 앞을 보셔야 돼요, 앞을. 앞에? 운전하시잖아, 그죠? 아, 운전을 하는데요. 예. 네. 저기. 저기 네. 우리가 여기 트랙 타려면은 이 사람한테 네. 가야 된단 말이지? 네. 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헌대지고 있단 말이지? 어, 너무 좋아요. 아, 두 배로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맨날 표는 파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는지 몰랐잖아, 그치? 그럼요! 이제 알았어! 두 배로 받아야겠어! 두 배로 받고 서울에 가! 이 미친놈들! 우와! 6만원 내고! 6만원 내고 이런 재미를 느끼다니! 우와! 어, 이거 손잡이 풀어졌대요! 우와! 정석으로 타시네요? 여기가 위험해. 여기.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정리 잘 하세요. 직선 구간이 중요한 거였네요. 아, 직선은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저 정신을 아, 차릴 수 있을 만한 저기 카트를 막 타보셨다고 했잖아. 아, 코스를, 코스를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오, 인재가 굉장히 익스트림한 곳이었네.
팔 안 아파요? 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계속 친절하게 잘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요. 어, 왕대하듯이 해드릴게요. 오,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었네요, 다들. 밤에 저기 팔에 알베는 거 아니야? 아, 저 내일 출근 못합니다. 아, 내일 출근하는 날이에요? 네. 어, 저 내일 출근 못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벨트 매시고요. 예. 예. 와. 지금 친구 따라 강남 오신 거죠? 그러게요. 친구 따라 강남 오셨다가 지금 얼떨결에 타신 것 같은데? 아, 운전을 하세요? 네, 운전은 해요. 아, 그러시면은 지금까지 뭐 운전하셨으면 트랙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죠. 조금 더울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꺼야 돼가지고요. 네. 휴대폰을 보면 멀미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앞에를 잘 보셔야 돼요. 앞에를요? 예. 아니, 그 적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입이 자꾸 벌어져가지고. 반대로 범이스. 와. 근데 왜 제 몸만 이렇게 되고 하느님 몸. 아. 차가 비켜졌어요, 저희들을. 아, 비켜주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같이 있던 여성분이잖아요. 네네. 저 운전자가. 이렇게 일로 가야 돼요. 일로 해서 다시 이쪽 거울로 줘요. 자동차 시합하는 거에 한 네. 80%도 안 돼요. 오, 이게요? 예.
좀 네. 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괜찮으시죠? 네. 네. 한번 타이어가 좀 따랐으니까 기록 한번 내보려고요. 타이어로. 기록 좀 날려라. 이제 이게 그 컨티넨탈 MC6가 지금 좀 따랐어요. 그래서 마모 되면은 좀 빨라질 것 같아서 마모 후에는 지금 근데 열을 또 많이 받아가지고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기록 한번 한 바퀴만 딱 달려보려고요. 오늘 날씨 또 이 빠른 차들이 내 앞에 또 막고 있네요. 기온도 올랐고 습도가 제법 올랐어요. 결국 트랙은 타이어야. 기록은 아 이게 MC6가 조금 한 개 이하로 갈 때는 그렇게 잘 붙고 편한데 딱 한 개로만 가면은 너무 많이 미끄러져요. 특히나 이렇게 온도가 오르고 나면은 너무 미끄러워. 근데 그렇다고 또 확 미끄러지는 건 아닌데 아 이게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날이 점점 더워져가지고 이제 기록이 점점 안 나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기온하고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기록이 안, 이제 점점 랩타임이 느려져요. 운전 실력에 따라 그런 게 아니고 자연이 따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한여름하고 한겨울하고 거의 4초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감안하고 우리가 기록을 봐야지 그런 거 안 보고 이렇게 기록을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내가 뭐 이 얘기를 또 왜 해야 돼? 안 해도 이제 다 알 때가 된 거 아니에요? 타이어가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식었을 때하고 아주 뜨거워졌을 때하고의 차이가 지금 한번 보려고 달려봤는데 제가 이거 아주 식었을 때 55초 정도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저번보다 더워졌으니까 뭐 한 56초 정도 보면은 오늘도 한 1.5초 정도 느려졌어요 차가. 택시하고 내가 마지막에 뜨거운 타이어로는 기록 얼마나 하는지 몰라서 한 바퀴 어택을 했는데 야 뜨거운 타이어로는 기록 안 나네. 57초 4가 나야. 아 근데 빠르고 느리고 떨어서 뜨거워지니까 이거 많이 미끄러지는구나. MC6 뭐 나쁘진 않네 그래도. 예, 아 이거 어서 오세요. 예, 저거 오세요. 어땠어요? 네, 예. 저 지금 멀미 나요. 멀미 나요? 네, 멀미 나요. 이쪽은요? 오늘 힘 빼고 탔대요. 이거 봐, 이거 봐. 힘을 너무 많이 줬어요. 내가 레퍼런스를 준 거지. 그렇죠. 아, 힘을 빼고 앞을 봐야 되는데 손잡이만 바라봐가지고. 아니 뭐 뭘 밟으시는지가 더 궁금해서. 아 그걸 봤어요? 네, 아래를 봤는데 바로 멀미가. 뭘 하던가요 제가? 모르겠어요. 뭔가 바쁘신데 얼굴을 웃고 있고. 아 얼굴을 웃고 있고. 나는 죽을 것 같고. 네,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또 봬요. 네. 예. 저희 사진 한 장만 찍어요. 여기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타이어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나 혼자 한번 돌아봤거든요. 와 57초에선 못 줄이겠더라. 열 먹으면 아예 안 되더라. 진짜 좋은 타이어야. 나는 내가 그래서 요번에 야이라 이제 이거 있잖아. 야이라 한번 뜯어지나 안 뜯어지나 한번 해봐야지. 내가 저번에 후회했거든. 뜯어졌을까봐 겁이나 살살했거든. 근데 와보니까 멀쩡한 거야. 근데 안 뜯어지더라고. 지금도 보니까 안 뜯어져. 정말 크리미해. 크리미를. 어떻게 안 떨어지지?